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HMM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도 우리 또 HMM 주주분들 굉장히 또 고생 많으신 그런 또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. 뭐 시장이 올라가던 주가가 올라가던 빠지던 종목이 올라가던 빠지던 매일매일 또 종목 체크를 하고 매일매일 내 종목이 어떻게 됐나? 내 종목이 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?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성실하게,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취지 역시 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당연히 올려드리려고 당연히 노력을 할 것이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보유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, 감이 안 온다, 좀 전문가의 좀 조언을 얻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영상 올려드리고자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가 이번 주에도 저희가 좀 매주 주도주 체험을 진행을 합니다. 한주 목표로 하는 수익률은 25%예요. 네, 여러분들에게 뭐 이번 주도 달성했고 저번 주도 저저번 주도 꾸준히 목표 달성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HMM도 HMM이고 결국 제가 말씀드렸었죠.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면서 내 종목을 분석해야 어느 정도 뭔가 그게 있죠. 맨날 빠지고 있는 종목만 계속 보면은 꼴보기가 싫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주도주체험 이제 곧 100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. 그만큼 투명하고 성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해왔고, 다음 주 역시 좋은 종목들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이 HMM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앱으로 종목 신청까지 딱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이 삼성중공업을 선두로 해가지고 뭐였습니까? 조선주들이 좋았죠. 조선주들이 좋았는데 일단은 연속성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.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했다. 제가 말씀드린 이 연속성이다라고 하면 뭐죠? 계속 뭔가 호재가 좀 이어지는 거죠. 좀 유지가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어제 하루 좀 강하고 오늘은 별반 크게 움직임이 없는 그런 또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어요.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인 것도 사실인데, 일단 뭐 HM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게 좀 업종 영향 플러스 또 뭐까지 완전 시작점 시세가 완전 시작했던 그 초입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, 여기서 버티면서 움직여줬다면 더 좋았겠죠. 당연히 아무 이유 없이 빨간색 양봉을 보이진 않아요. 아무 이유 없이 빨간색 양봉을 보여주지 않습니다. 특히나 이 HMM처럼 시가총액도 무거운 친구들은 결국 뭐 오늘 뭐예요?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전체 거래량의 거의 절반을 매도 쳐버렸어요. 거의 절반을 엄청나게 팔아치운 거죠. 근데 연기금들은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면 오늘로써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게 뭐죠? 결국 중요한 건, 연기금들이 이걸 백날 사준다 한들, 연기금들이 이걸 또 백날 사준다 한들, 뭐예요? 외국인들이 던져버리면 이거는 뭐 사실, 이건 뭐 약도 없구나. 이거 외국인들의 힘이 훨씬 더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HMM을 뭐 매일매일 볼때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결국 뭐다?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외국인들이 던지는지, 외국인들이 파는지, 기관들은 사는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.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. 결국 이 HMM의 주가를 쥐락펴락하는 친구들은 결국 어디에 있다? 결국 누구다? 외국인이다. 외국인이다라고밖에 우리는 볼수 없는 거예요. 외국인이다라고밖에 볼수 없다. 그럼 기관들은 돈 많은 애들 아닌가요? 기관들도 주가 상승에 도움을 주는 친구들 아닌가요? 맞아요. 맞습니다. 그치만 종목들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. 주인이 있어요. 주인이 있습니다. 주인이 있어요. 왜? 뭐 어떤 종목은 정말 진짜
개인들이 열심히 매수해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종목은 외국인들이 백날 팔아도 기관들이 사주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. 네, 그런 것들처럼 종목들의 특징이죠. 근데 HMM은 아시겠지만 보시다시피 결국 누가? 외국인들의 손에 좀 쥐락펴락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어제 일시적으로 뭐 시기 적절할 때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. 그냥 그런 자리에서는 딱 선 긋고 그냥 저희는 제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. 그런 자리는. 네, 그렇기 때문에 아, 좀 적절한 시기에 네? 한번 검토해 보겠다. 이 정도 뉘앙스는 내뿜을 수밖에 없죠. 사실. 그다지 씁니까?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 관계자가 뭐 브리핑을 해요. 아니면 뭐 대통령 뭐 대변인이나 뭐 어떤 뭐 특정 정당의 대변인들이 기자 앞에 서가지고 뭐 질문을 받습니다. 거기서 꼭 무조건 딱 잘라서 뭐 말하는 거 별로 없죠. 실제로. 아, 현재 검토 중에 있다. 확인해 보겠다. 확인하고 다음 뭐 브리핑 때 뭐 말씀드리겠다.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. 똑같은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HMM의 그 매각 인수가 여러분들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그냥 딱 잘라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너네 거기다가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또 개싸움밖에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아, 확인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워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예, 그런 부분이 어제 일시적으로 뭔가 좀 버틴다라는 느낌을 준 거지 대세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. 결국 저번 주가 즉 뭐예요? 3월 시작이 최고점이었고 요번 주 마지막이 최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또 고점이었다라는 거죠. 그 뒤로 15% 하락. 그래서 이게 지금 후퇴하다가 이거 지금 이게 좀 후퇴는 하고 싶은데 이거 후퇴가 안 된다.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어제가 고점일 수 있다. 오늘 시작이 고점일 수 있다.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아,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이런 것들 꼭 잘 체크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HMM은 뭐 매일매일 올려드린 영상으로 조금은 냉정한 판단을 요할 때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종목들로 수익을 내면서 버텨내는 것도 중요하다. 결국 수익을 내면서 버텨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수익은 저희 주도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실제로 이번 주도 25% 목표 수익률 도달했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도 또 주말 동안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수익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. 글로벌 운임이 5주 연속 하락했다. 홍해 사태에도 안정화 수순이다라고 바로 지금 또 뉴스 나오죠. 네, 여러분들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이번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